두 번째 곡은 8분의 6박자입니다. 8분의 6박자. 앞서 곡은 이제 4분의 3박자였고요. 이제 8분의 6박자 곡을 한번 그 리듬을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찬송가에서 8분의 6박자 곡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. 제가 선곡한 곡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.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. 쿵짝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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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이런 리듬이죠. 으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8비트가 6개가 나오는 거예요. 1, 2, 3, 4, 5, 6 1, 2, 3, 4, 5, 6 이렇게 킥은 보통 이제 원에 들어가니까 원에 들어가겠죠? 1, 2, 3, 4, 5, 6 자, 여기서 이제 8분의 6박의 가장 포인트는 이 스네어가 포 네 번째 비트에 떨어진다는 거죠. 1, 2, 3, 4, 5, 6 1, 2, 3, 4, 5, 6 1, 2, 3, 4, 5, 6 1, 2, 3, 4, 5, 6 네, 방금 리듬이 가장 8분의 6박자에 대한 기본, 베이직 리듬이었습니다. 1, 2, 3, 4, 2, 3 1, 2, 3, 2, 2, 3 1, 2, 3, 4, 5, 6 여기서 이제 킥을 조금 변화를 주면 1과 3의 킥을 넣어볼게요. 1, 2, 3, 4, 5, 6 1, 2, 3, 4, 5, 6 네. 이번에 세 번째는 1과 6의 킥을 넣어볼게요. 왼손은 4 그대로 갑니다. 1, 2, 3, 4, 5, 6 1, 2, 3, 4, 5 네 번째 비트는 리듬은 1, 2, 3 3번째 비트에 킥을 더 넣는 거예요. 쪼개서 이렇게 되겠죠. 1, 2, 3, 4 그러니까 3과 4 사이에 킥이 예, 쪼개고 들어가는 거예요. 1, 2, 3, 4, 5, 6 1, 2, 3, 4, 5 이게 아니고 2번에 1, 2, 3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. 방금 네 번째 킥은 3과 4비트의 킥이 한 번 더 쭉 들어가는 거 1, 2, 3, 4 이런 느낌이 되겠죠. 쿵치치쿵따 쿵치치쿵따 치치 쿵치치쿵따 치치 네. 다섯 번째는 이제 스네어도 이제 한 번 더 넣어줄 건데요. 5와 6 사이에 이 스네어를 한 번 더 찔러 넣어주는 거죠. 킥은 아까처럼 3과 4 사이에 한 번 더 넣어주고요. 이렇게 됩니다. 1, 2, 3, 4, 5 1, 2, 3, 다치, 다치. 네. 4, 5, 6. 4, 5, 6. 다치, 다치. 이랬죠? 1, 2, 3, 5와 6 사이 네, 여기 스네어가 한 번 더 들어가는 거. 뭐 요 정도 저는 이제 하다 보니까 5번 같은 경우를 이제 자주 하게 되더라고요. 특히 후렴 같은 경우에서는 이렇게
이런 느낌이 되겠죠. 자, 주안에 있는 나에게를 우리 밴드와 함께 한번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채워주시.